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짧은 햇님입니다. 늙어 보이지만 햇님 맞습니다. 많이 늙어 보이죠? 오늘따라 햇님 애플파이님 당장 감사드립니다. 우리 프로답변이 안녕하시고 당근 오셨고 강꼬냥이도 오셨고 윤호님도 안녕하시고 마량님도 안녕하시고. 자, 오늘은 광장시장 혹시 아십니까? 님들아? 네? 광장시장 나왔습니다. 일단 불좀 끄죠. 쫄렸네. 아까부터 끌어가지고. 광장시장은 전체 광장시장 전체는 술판이죠. 술판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광장시장인데 먹을 게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오늘 A형 간염을 맞고 와가지고. 아, 그래서 좀 애가 좀 피곤해 보이냐. 여기 밑에도 막탁 이렇게 막,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네. 아, 주말 동안 좀 힘들어서 그런가. 해쿠르트 소주님 초콜릿 50개, 애플파이 한개더 감사드립니다. 승윤마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좀 애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주사 맞고 와가지고 좀 열이 나긴 하더라. 맞다, 아까 열이 좀 났어요. 간염 주사 맞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열도 나고 해서 열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박보검조아님도 한개 스티커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도 그런가? 하여튼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빠른 소개. 광장시장 매운 대구탕. 여기 은성 횟집인가 그래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대구 매운탕 2인짜리 2만원. 근데 포장은 17,000원이래요. 그리고 순심, 이게 전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 유명한 데가 순심이네 전, 순심이네예요. 여기가 녹두전하고 육전만 두 개가 있는 게 순심이네. 녹두전 4,000원, 육전 2,000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저는 모듬전이에요. 모듬전은 홍천집에 샀습니다. 바로 옆집인가 그래요. 그리고 원래 자매집을 좋아하긴 해요. 자매집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자매집이 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쉬나 봐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창신육회. 창신육회 육회. 1인분 12,000원. 밑에 그거 있어요. 그 뭐시냐? 배 깎아진 거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아유, 딸딸딸이도 오셨고. 그리고 김밥은 정옥이네. 그 무슨 어디라?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먹어보고 이거 먹어봤는데 저제 입맛은 이거 괜찮아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정옥이네 마약김밥 2인분 5,000원. 그러니까 2,500원씩 5,000원. 그리고 참치 치즈 누들김밥 1,500원인데 여기 원래는 참치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포장은 참치를 안 넣어주나 봐요. 참치가 없어요. 위에 속에 치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계속 대박.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순대를 파시는데 포스가 쩔더라고요. 소금 여기 있고. 근데 하나 집어먹었거든요? 맛이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5,000원.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샀어요. 5,000원. 아유, 병아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소스는, 이건 전 찍어 먹는 양파, 간장 같이 있는 거고, 마약김밥은, 그거십니까? 마약김밥은, 요거, 겨자 소스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겨자 소스 안 찍으면 그냥 평범한 맛인데 겨자 소스를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치 저 치즈김밥 찍어 먹는 소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은 콜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우리 육회부터 소리. 육회부터 섞어서 먹자. 배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햇병아라님 한 개, 햇탐탐마님도 한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먹어봤는데 별로 맵진 않아요, 많이. 육회는 항상 제가 만들어 먹다가 그렇습니다. 육회 전용 걸로 가면 맛은 다르긴 해요. 직접 먹는 것보다. 이거는 육사시미 약간 그쪽인가? 고기 맛이 다르긴 해.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한 그릇. 모디아스터님 스티커 한개 감사드리고, 구룡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얼음 콜라 어린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제 마약김밥 골고루 샀어요.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깻잎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왜 맛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맛있는지 알겠는 게 아니라 평범해요. 들어간 게 없어요. 보시면 진짜 그냥 단무지 하나랑 그냥 단무지 하나랑 그 당근 들어갔어요. 당근. 근데요 계속 땡겨. 계속 땡겨. 아까는 먹고 왔거든요. 1인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요김밥이라고 그런가 봐요. 다음 대구살이 통통하게 있는 거. 대구살 통통. 국물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라면 스프 맛이 아니에요. 라면 스프 맛이 아니에요. 정말 맛집은 맛집 가면 진짜 맛이 다르네. 아 이거는 이거 동그랑땡. 여기 솔직히 회보다는 이 매운탕이 유명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데 제가 순시민을 안 가봤거든요. 예전 갔어도 순시민을 저는 처음 먹어봐서 6점. 동그랑땡 흙을 만드는 거네. 거의 동그랑땡보다 훨씬 맛있네. 아니 되게 보들보들 거립니다. 보들보들 순시민에. 아 순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순이네요? 죄송합니다. 순시민이가 아니네? 순실이네? 아 순이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한 개 없네요. 그리고 포스전은 순대. 안녕 희녀님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순대를 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되나 직접 만든 것처럼. 그리고 지나가다가 순대 안 살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간을 봤는데 간 있잖아요. 간 너무 신선한 거예요. 간이 딱 봐도 다 데웠어요. 제가 데웠어요. 이것도 부쳤고 이것도 데웠고 간이 지금 찝히는데 제가 원래 간을 잘 안 먹거든요? 간이 정말 쫄깃하고 완전 신선해요. 진짜 대박. 포스 쪄졌어. 할머니가 많이 달지 않아요. 순대 냄새가 순대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는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선지 맛이 조금 강해요. 약간 피맛? 뭔가 아이 모르네요. 향신료 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누들김밥. 이게 무슨 백종원씨에 어디 나왔다는데? 아 참치를 안에다 넣어주셨구나. 참치랑 치즈랑 같이 넣어주셨네. 이게 약간 매콤한 소스에 찍어서 뭐 고추는 빼고.
솔직히 이거보다는 마약김밥이 더 맛있어요, 저는. 신기해, 아무것도 안 적었네. 캣탐탐맘님 한 개, 라라올라님 또 한 개, 다섯 개, 반반무마님 세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녹두전. 제가 솔직히 녹두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녹두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퍽퍽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네요. 엄마 미안해요. 아, 보드랍네요. 예나린이 중계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는 녹두전을 항상 이렇게 퍽퍽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 녹두를 빼고 달랐는데 이모님이 녹두만 줬어요? 포스 있게? 어, 그래 저 마이웨이 하실지. 어디 부위일까요? 내가 끊는 분이랑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씹는 맛이 달라. 이게 양이 많다고요? 아, 코가 맹맹해요? 코는 뚫려있긴 하는데. 솔직히 6점이 더 맛있네요. 6점. 사랑에 빠지고 싶네요. 이재인님, EJHW님, 중계방송 3개, 예나린이 스틱 1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기 맛이 역시. 재인님, 백클럭! 백클럭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사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맞아요, 맞아. 솔직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싼 편이죠. 12,000원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저는 뷔페 가서 이렇게 막 양껏 먹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밖에서는 안 사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꼬치전. 육전 완전 촉촉해요. 촉촉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 허파전이라고, 허파전. 그죠? 허파전이죠? 허파. 허파 있잖아요. 신기 허파. 허파 전한 거.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쫄깃해. 총 6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김밥도 약간 매운 것도 있어요. 멸치? 약간 멸치가 들어있는 거지. 약간 매콤해요. 근데 안 매워 솔직히. 부산형 용희님 11개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희님도 10개 감사드리고, 으아이님도 10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6만원에 이거 짱이죠, 이 정도면. 제가 좋아하죠? 응? 이리? 이리? 제가 좋아하는, 살보다도 좋아하는 이리. 아, 오. 어우.
고니도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그 알탕에 들어있는 거 진짜 다 좋아해요. 알탕 알도 되기도 하고, 이건 감자전인가? 감자 간 거네. 아, 모데스님 감사드리고, 카하나님 두 개 반에서 10개, 반반 무반이 약간 두 개, 2215니 10개 감사드립니다. 요게 진짜 그냥 생 감자. 소리 나? 왜? 왜? 무슨이지? 잠깐만요. 이게 뭐지? 왜 때문이죠? 뭐지? 됐어요? 와, 씨, 나 아무거나 만졌는데 됐네? 응? 저 지금 아무거나, 소리가 들리지? 찡! 소리 들리는데? 또 나요? 근데 왼쪽이, 복숭아 다니당이 감사드리고, 이제 안 나요? 이제 나요? 근데 왜 저거 원래 저렇게 돼 있었던데 그냥 아예 줄여도 되는 건가, 저거? 괜찮은 건가? 됐어요? 감정치 마요. 아니, 제가 건드려서 그나마 이거 된 건데, 지금? 응? 건드리니까 된 건데? 이 님들 보소. 이게 가까이 있으면 난다고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숭아 마니님 한 개,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나 한 번에 건드렸는데 바로 됐네? 신기해라. 몇 개가 묻혔다고요?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해카누님 열 개. 근데 글씨가 좀 커져가지고, 10, 100 단위가, 100개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열 개로 비해서. 태카누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계방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태카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드라운 맛. 네, 매운데 맛있어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여기? 워낙 유명해가지고 친구가 하다 보고 가졌었는데. 모든 저는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라면 사장님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살. 좋네. 와, 이거. 매운탕에 생선 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매운탕 솔직히 약간 뼈만 있잖아요. KD님, 17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살이
대부분 살이 들어있네?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닌데? 이래서 유명한 건가? 이거 살 두께 봐요. 이게 다 살이에요. 신기하더라. 살 통통합니다. 진짜. 핵 우소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에 맞다. 원래 김치전도 있었어요. 김치전도 있었는데, 제가 흐르러. 짜기대요. 경희예요님 1개 팬클럽, 의해하항님 7개, 해카로님 100개, 해카로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되게 노곤노곤해 보이고 좀 그렇죠. 코도 좀 맹맹한 것 같고. 김밥에는 진짜 든 거 없어요. 솔직히 당근하고 단무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맞다, 아까 그 말 하려고 그랬구나. 연유김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우, 제이님 감사드립니다. 연유김밥이라서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솔직히 보면은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요. 연유김밥도. 약간 그런 스타일 같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별거 없는데 계속 땡겨. 신기하더라. 아, 여기 국물도 끝냈네. 국물만 쪽쪽 빠져야 되나? 미나리 살짝 먹어볼까? 낮술이야? 홍대에서 낮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연남자만 그래도 조금 있는데, 솔직히 홍대는 완전 술 먹자판이잖아요. 연남도 그래도 낮에 좀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먹을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샤워주? 맞네? 페이스북에 옛날에 올라갔었는데 사람도 그거 불펌해가지고 우선 불펌했어요. 그날 아니에요? 그날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연남자 혼술 추천지는 많죠. 바도 많고 솔직히 이름 뭐더라? 코어트사로도 괜찮고 먹방이 힘든 거는 메뉴 선정? 요거는 요 파란 건 무슨 전인가? 부추전인가 보다. 감자 부추전. 아, 생각났다.
얼굴이 왜 이 모양인지. 헷카누님이 아니라. 생각 안 해요. 제가 주말에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지방을.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뭘 할 수는 없어요. 밖에 친구네 집 가가지고 스트레칭 할 수는 없잖아요. 이틀 전에 오징어 먹고 진짜 짱만 진짜 너무 맛있는 고기와 너무 맛있는 곱창집 있어가지고 먹고 그냥 바로 잤네. 살이 좀 붙었구나. 턱선이 좀 없어졌네. 얼굴 왜 이런 것 같네. 네, 투썸은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이름이 뭐더라? 주말에 지방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좀 일찍 올라오고 했어요. 상견례여가지고 부산 아니에요. 오빠 상견례 됐어가지고 쩐이님도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큰 것 아니신가? 어머 다 떨어졌어. 언니 200개 또 감사합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이스박스 케이크 먹어봤죠? 제가 아마 투썸에서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일걸요? 달아 제일 달았어. 역시 고수지 맛있어. 진짜 강남시장에 닭발도 팔아요.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저는 무뼈 닭발만 먹어요. 무뼈 닭발. 요것이야말로 부천인가? 날계란 풀었습니다. 중계반에서 잘 넘어오셨고, 나리님. 몰랐죠. 회원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모른다니까요, 진짜. 먹방을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님들. 이제, 새언니라고, 아, 머쓱하네. 새언니? 동생이거든, 저보다 한 살 동생이거든요. 태연이 말을 해서 알았죠. 먹방 한다고. 양파가 되게 순하네, 맛이. 한남동? 제가 강남엔 잘 진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닌데? 2,000분 아니신데? 2,000분. 2,700분, 800분 보고 계신데? 아, 좋다. 눅눅눅눅눅 이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간 참 잘하셨네. 그냥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 몰캉몰캉. 이게 하나도 안 비린데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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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요. 크리스마스는 이거 뒤에 들어오겠어요? 놀러 가겠지 설마? 응? 아린이 10개 또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응? 솔직히 말해서 응? 저 먹방하면 뭐 들어오실 거예요? 응? 아니시면서 버섯이네. 저 가리는 거 은근 많은데 똑같은 주말. 진짜 크리스마스 그냥 먹방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이시다. 진짜 제가 많이 하게 되면 잘해드릴게. 응. 내가 잘해드릴게. 위대한 와슈기님, 위대한 와슈기님, 위대한 와슈기님, 위대한 와슈기님. 어떻게 그리나? 100개 100클럽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동그란 때보다 육진이 훨씬 맛있네. 김밥 소스는 원래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흔하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 소스 아니면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스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순대입니다. 제가 먹어보고 소스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게 뭐라 하더라 이거를? 아실 텐데. 메밀전병, 그쵸? 정답! 메밀전병. 특이한 잡채가 들어있네, 안에? 어머! 맛없어, 별로야. 응? 여기 우리 김치랑 고기 들어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냐? 너너뿐인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면은 항상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옛날에 너무 질리도록 해줬어요. 가래도 그렇고 잡채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구황작물 너무 옛날에 질리게 먹은 거지.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잡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잡채를 너무 좋아해. 전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아린님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추억. 엄마가 나 음식을 제일 질리게 해놨어. 진짜. 아 근데 맞다 맞다 이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녹두전도 엄마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더님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저 모노드로만 되게 잘 찍어요. 혼자서. 빈대떡이랑 녹두전이랑, 어? 빈대떡이 녹두전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그렇게 알고 있었네? 어, 아닌가? 햇잎가득님 50개! 햇잎가득님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달라요? 아, 진짜요? 오늘 제가 진짜 레알 술안주죠? 원래, 광장시장이 다 술판이에요. 어머, 불 끝났네. 불이 따뜻해졌네. 연기 나네. 좋아. 너무 안 따뜻하고 좋아. 광장시장 처음 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개충격. 아, 너무 없어 보이나? 충격이었어요. 그, 전집이 쫙 있고, 술 드시는 분이 쫙 앉아가지고, 처음 갔을 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 추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막걸리죠. 전인데, 응? 방구석에 들렸어요? 자빵 때? 우선 되게 싸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 내가 한 2만 아니 2만도 아니지 14,000원 진 거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어디지? 공덕 있잖아요. 공덕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공덕 시장 가면 이 정도면 3만원 4만원이에요. 거기 그람수로 따지거든요. 훨씬 여기가 거기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공덕 전 거리 몰라요? 전 족발 골목 있는데 맛이 이건 그래요. 욕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가격대가 그렇다 뭐 그런 거죠. 광장시장은 텔레비 몇 번 나오고 되게 많이 떴는데 맛은요? 솔직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특별히 비싸다고 맛있는 건 모르겠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87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가 사라지 못해. 보이잖아요. 요번지는 붓기가 안 빨아. 안 빠지네. 정말 내내 먹었더니. 아, 붓기가 어쩌면서 부었대? 아, 미치겠네. 이거는 먹기 싫은데. 이거는 패스. 친구가 생겨 소개시켜 주죠. 이님이 지금 응?
입맛 없을 때라. 있었어요. 애인한테 차이고 한 끼 정도? 제이님, 아까 제이님 처음 들어오신 분 같으신데? 제이님 119개? 해천사님도 4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제이님 119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중에 호박 좀 되게 좋아하는데요. 호박이 이렇게 두껍게 썰은 거 되게 좋아요. 얇은 것보다. 우리 언니라도 웃기다 진짜. 낭자?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낭자? 동태는 여기 있네요. 동태전도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미치겠네. 정말 이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엄마. 근데 동태전 별로 안 좋아해 진짜. 별로. 채채링이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엄마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공통점이 엄마네. 여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 아이고 햇 이승이 오셨습니까? 햇비기님 한글자로 한자로 여자 성악어. 엄마 우리 엄마 부끄럼 되게 잘 타요. 방송 못해요. 보유님 저도 한 100 저번에 쳤는데요. 친구랑 쳤는데 120점대 130점대 이렇게 났던 것 같은데 잘 쳤어요. 오늘 케이크 이름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케이크. 무슨 초코 케이크였던 것 같은데? 여기 신기한 게 국물이 안 나서 좋네요. 가끔 먹어보면 핏물이 나오잖아요. 핏물이 미경한 친구다는 뭐. 인스타 미경한 친구다. 이제 친구니? 친구 아 100개 고마워요. 친구 땡스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요. 아 얼린 고기라면 국물이 안 나요? 신기하네. 제가 육체를 먹다가 가끔 못 먹을 때는 이게 핏물 고였을 때 조금 약간 비유가 상하더라고요. 뭐 친구. 뭐 내 친구 누구니? 외계인인가? 팬더인가? 응 누구지? 윤희는 아니었고 친구다 백개님. 아 백개님. 백개 또 고마워요. 오늘부터 친구예요. 삼치회요? 삼치회는 못 먹어봤네. 참치는 참치가 아니고? 그쵸, 생각보다 얼린 게 물이 나오는 건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얼린 게 아니라 생이니까 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린 고기가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뭔가가. 나 국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동기리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맞죠?
싱크가 안 맞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아프리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그러지 않고 가끔씩 그런다니까. 이게 아프리카 서버와 저희 인터넷이 뭔가 부딪혀가지고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대요. 한 두어 번 그런 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 그 편 알려달라고,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저번 매치 한 두 번, 세 번 정도 싱크가 안 맞아서. 중류제 먹으면 탈모라기보다는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탈모인가? 맞네. 거짓말이래요? 어? 나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응? 박효신 씨 뮤지컬 유명하잖아요? 노라경님 잘 갔다 오시고. 육전이 제일 맛있네. 눅눅눅 이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식동제? 눈 사이가 많이 멀죠? 코를 세우면 좀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여기가 좀 먼데? 여기는 가까운데? 둥글레차가 식욕을 억제해요? 확실해요? 라라올런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시장집 정말. 냉동 슈크림빵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클링이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이라고 해서 막 머리하고 뭐 화장하고 뭐 옷 이상한 거 입고 막 화려한 거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입고 와야지. 평소에도 입고 와야지. 오빠 떨면 더 이상해.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와, 살 진짜 두껍다. 찻살 아버님도 안녕하십니까. 풀백품 항상 해요. 라면 살이 늘 국물이 없네요. 국물만 축축 빨아먹었네. 2215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녹수전은 손이 잘 안 가는구나. 저는 메이크업을 어디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요? 누룽지파 먹을만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마약김밥이 더 맛있네요. 캐시미어라면 막 털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서린 같아, 서린. 서린 알죠? 어깨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서린 같아, 서린. 안 돼, 안 돼. 천천히 먹고 있어요. 머리 별로 없는데. 조토르님도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먹을 거 없네. 맞아, 저는 메이크업 받고 돈 내는 거 아까울 것 같은데. 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조토루님, 감사드리고. 이 정도면 먹겠구나 하시면 구입하나요? 그게 달라졌어요. 솔직히,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 뭐, 이 정도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다, 뭐, 아니, 좀 모자르겠다, 그걸 하면서 먹긴, 사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그날그날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면 먹다가 그냥 남기면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거더 끊어 먹으면 되고 원래 좀 스타일이 그렇게 먹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기면은 또 이제 말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먹을 정도만 사긴 하는데 그러면 꼭 모자르고 넉넉히 사자. 남기더라도 넉넉히 사자. 그러면은 그거 역시 여자분이 많으셔가지고 메이크업이라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가끔씩 모자르면 옆에서 끓여 먹고 하잖아요. 정장은 없는데. 네, 매미전병은 별로예요. 매미전병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당면이 들어있네요. 강꼬 양념에서 300개! 강꼬. 감사합니다. 300개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딴거 했어요? 아니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맛이 없는 것보단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님들아 내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녀 친구 조친구 아빠다님은 아니시죠 님이. 아 친구 300개 고마워요.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저 사람은 누구지? 친구다. 자고양이 감사드립니다. 누들김밥입니다. 누들김밥과 마약 꼬막김밥. 친구는 실제는 아닐걸요? 근데 말씀이 없으시네. 이제 다 터졌네 이거. 육회는 호로록 했죠. 삼시세끼 이렇게 못 먹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있어야 돼 그럼. 남친 아닐걸요? 언니가 계셨던 것 같은데? 이리가? 어허! 여기 있었네! 왜 안 알려줬지? 우리 오빠 아니야. 우리 오빠는 한 개씩 사요. 콩나물하고 여기 다 콩나물이네. 나머지는 어 고기 있네. 춘남이 오늘 지 죽은 듯이 아주 누워있네. 왜 그러지? 쟤도 어디 피곤한가? 아 여기 일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심심치 않은데.
빵소리님, 오지게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귀찮아서 하기 싫은 저. 솔직히 치우는 게 귀찮은 적이 많죠. 뭐 먹는 거야 뭐 먹는 거야 뭐 원래 먹는 거니까 뭐 그렇듯이 근데 아 오늘 이거 먹고 아 치워서 귀찮아서 하기 싫은 적은 있죠. 아 이거 하면 또 이따가 새벽 2시까지 쉬어야, 3시까지 쉬어야 되는데 막 건강검진도 나왔습니다. 건강하답니다. 피워서 왜 받았네요. 어머 정말 저는 설거지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청소 막 방 닦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가 너무 싫어. 빨래도 좋아하는데 미지근해요. 그냥 치우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이것만 치우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해야지, 방 닦아야지, 이거 다 준비 다시, 이거 세팅 다시 다 해놔야지. 설거지 만 했을 때는 한 40분에서 한, 많으면 1시간 정도? 적어도 30분, 30, 40분은 걸려요. 조금 있어도. 아 그리고 제가 원룸이다 보니까 아니 투룸이다 보니까 주방이 되게 좁아요. 응? 되게 좁아가지고 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너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설거지 다 하면 그다음 물줄 다 닦아가지고 다 다시 쌓아놔야 돼요. 물기를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물기를 다시 닦고 다시 꽂아놓고 다시 설거지하고 다시 엎어놓고 다시 닦고 올려놓고. 순대도 맛있는데? 아, 술 먹은 날에는 막 못 치우잖아요. 한 빼고 바로 잠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하고 잘 때 물기 빼자고. 영원님 찡? 짱? 응? 짱? 찡? 짱? 짱이요? 아흠, 오지게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아, 왕팬,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팬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 겨자 소스입니다. 김밥이 없네. 육회는 다 먹었습니다. 뭐 대충 다 먹었네요. 뭐 제이님 36개 나이풍 나이를 뭐 굳이 이렇게 알려주실 필요는 없는데 나이풍 감사해요. 되게 건방져. 나이풍 고마워요. 뭐 굳이 나이를 먹게. 그래도 내가 1위는 먹어야지. 살은 안 먹어도. 이리야 진짜 많이 드렸네요. 와, 뭐였지?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매일매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쩡님 짱님 짱님 쩡 쩡다비님이랬나? 아 쩡다비님 오시게 또 감사합니다. 정답이네? 고니가 아니라 이거 일이라 그러던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스컷의 정서? 진짜요? 아, 수컷의 정도이구나. 몰랐네. 아, 그냥 내장인 줄 알았는데. 다 먹었네. 몇 마리를 먹은 거 도대체? 몽이 사랑이니 1, 2, 3. 햇몽이 사랑이니 1, 2, 3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먹고 알려줘서 고마워요. 고맙네. 응, 고맙네. 아, 광고냥님도 1, 2, 3! 아, 우리 님들 두 분 아주 그냥. 응? 광고냥 1, 2, 3개 또. 감사드립니다. 햄베이더님도 19개! 아, 미경아 친구다님! 저분 누구야? 메로님도 중계방 19개! 친구다님도 1, 2, 3개! 어머, 저님 무서워. 고마워요. 이거 알탕, 알탕. 나 알탕에 일이 곤유에 들어있겠는데 또? 응? 정서가 들어있겠네. 아유, 그래도 일반인처럼 먹어도 배는 안 고파요. 걱정 안 돼요. 배는 안 고파요. 그래도 더 먹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정도죠. 아, 해키님 안녕하시고, 보통 9시에서 10시 사...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긴 진짜 간이 끝내주네, 진짜. 와. 알아봤어, 아까, 분명히. 자. 오늘 여기까지. 케이크 먹으면 배부르겠지 뭐. 케이크 먹으면 되겠지 뭐. 몰라 난. 이 녹두전을 친구에게 먹이겠습니다. 엄마 알려줘. 치우고. 아이고, 춘삼 씨 일어나셨어요, 오빠. 오빠 일어나셨습니까? 아, 녹두전은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것보단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녹두전보단 맛있었어요. 우유를 좀 갖고 오고.
블랙 포레스트? 블랙 포레스트? 준삼이 나갔네요. 그쵸. 투썸 케이크 투썸이 뭐라 해야 되나? 되게 평균치인 것 같아요. 항상 평균치. 맛없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 또 한 번도 안 먹어본 케이크라. 자, 딸기레어 크림치즈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 화장을 좀 덮칠해서 그런가? 아까 들어와서 한숨 좀 자고 화장을 그냥 했더니. 자. 이게, 블랙 포레스트. 적어놔야겠다. 물어보시겠지? 가만 있어봐요. 두 가지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위에 뿌려져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 금액은 28,000원입니다. 28,000원. 초코가루 맞아 뿌려있고, 요건 흰색, 무슨 설탕가루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뿌려있는 거. 여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체리 같은 거. 이렇게. 시루덕이요? 55 사이즈 아니고 8899 사이즈입니다. 무슨 55 사이즈는 뭐예요? 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는 너무 말랐어. 자, 이까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식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후는 유치원 때? 유치원 때도 이 오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속에는 똑같아요. 여기 겉에 있는 게 보이시는 걸까? 잠깐만. 이거 솔직히 생크림 아니에요? 생크림이 아닌가 봐. 약간 버터크림이네? 생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단맛 쩔여있는 절임체리 같은데? 이런. 제 느낌상으로는 케이크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쏘쏘네요. 그게 막 우와 이거 맛있는 때는 아닌데 그냥 쏘쏘 그냥 초코 케이크 맛? 아니 달짝지근하긴 해요. 달짝지근한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생크림이 좀 오래돼가지고 굳은 맛이 나는데? 아닌가? 네 맛이 나나? 119 불러야 될까요? 민트 초삐님 119 팬클럽 미경아 친구들. 저 친구 뭐야?
막 실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 이거 회 너무 별로다 막 이런 정도 아닌데 와 맛있어도 아니에요. 지금 뭐지? 세원이 아니에요. 걔도 아 걔 그친 그 언니 그러니까 그분도 한계시다요. 황백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친구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꿈꾸는 데이 계시네. 꿈꾸는 데이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햄 유아성님도 멋있게 또 감사드립니다. 밑에 없는데요 그거? 유통기한 없는데요? 꾸덕꾸덕한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초코 그냥 빵에다가 크림 약간 있는 정도? 제가 봤을 때 생크림 맞아요. 색깔도 그렇고 생크림 맞는데 생크림이 살짝 오래된 것 같아요. 생크림이 약간 오래돼가지고 약간 생크림 굳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블랙 포레스트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아 그래요? 못 먹을 맛은 아닌데? 요즘에 제가 알잖아요. 입맛 빡 올라간 거. 응? 제가 진짜 입맛만 높아져가지고 먹방하면서 진짜로 아 정말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입맛을 빡 맞았고 막 이제 동네 빵집 맞았고 막 입맛만 높아져가지고 큰일났어 진짜. 아 그러 날씨가 추워져서도 이렇게 돼요? 선수님이? 이 생은 왜 이렇게 별로 안 달지? 아, 이거 크게 웃으면 안 돼. 이. 아, 이게 보이나. 제 인생 케이크. 원래는 파리그라샹 딸기 타르트였는데 진짜 살치사님 투썸 직원이세요? 나 인생 케이크는 쫑소쫑소님이 만들어주신 거 롤케이크 그건 롤케이크인데 전 솔직히 도지로만 도지마롤 이 정도면 진짜 멍청멍청한 거 맞다. 한번 해보세요. 도지마롤 도지마롤보다 쫑소쫑소님이 만들어주신 케이크 더 맛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틀린 말은 계속 틀려요. 응? 아니요, 근데 이거 내가 입맛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원하면 교환해 준대요. 살치사님 어디 계신데요? 살치사님 어그로로요? 냅두시랍니다. 해둥님이 냅두시랍니다. 왜요?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호박을 중에서는 살지살이죠. 소고기 중에서는 살지살이 최고죠. 발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살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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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중에서는 살치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과메기로는 배를 채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입에 뭐 묻었겠어요? 초코 묻었겠죠. 투썸 케이크 중에서는 아이스박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체리가 들어있어서 상콤상콤한 맛이 나네요. 그냥 말하면 발음이 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발음이 세서 유의를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유의가 됩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세요 할 때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앞니에 초코 묻었어요? 뭐 묻었겠어요? 초코 묻었겠죠. 감사드리고 미경아 친구다님도 오구오구 감사드립니다. 입주변이 점점 까매지는가요? 어머 이게 그냥 껴있는거 봐. 아 깜짝이야. 봤어요 방금 시커먼 거 이렇게 있는거? 어 깜짝이야. 고마워요. 시커먼 주세요. 이게 남자친구라 먹지 않아요. 남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볶아슴만 내면 뭐야? 앞니에 유의해 주세요. 앞니에 유의해 주세요. 잭스피어라는 뭐죠? 잭스프로는 영화인데? 영화에 나온 캐릭터 아닌가? 원래 저 환하게 잘 못 드세요. 못 드세요. 아, 잭스프로가 이해가 되게, 아, 이거 더럽구나. 그래서. 그 영화를 살짝 보긴 했었는데 이게 있네. 나는 좀 오늘 지저분해서 그런가?
아, 이름 못 벌리시네, 진짜. 아, 진짜. 오늘 케이크 실패! 어머, 어머, 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어머, 이거 어디 뺄 수가 없다. 이거 뭐 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오늘 톡밥 못 먹었네. 이거 먹고 바로 방출되겠네. 이거는 이거 이북 이를 닦아야 돼 이 정도면. 구석구석에 꺼내서 구석구석이야. 입만 보지 마라. 손가락을 뭘 보여줘 또.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꼴. 이런 꼴을 보여주면 안 돼. 아, 밑에 초콜릿 떨어진 거 아깝다. 우유로 가고. 메론이 22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 생일!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된 뭐야? 아유, 된맘님! 생신 축하드려요. 22개, 이거, 제가 22개로 한 적 있었나? 아니, 전혀 무서워. 아, 잠깐만, 근데. 와, 아이폰 확대 돼요? 아이폰이 확대가 돼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보시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응? 입만 어떻게 더 크게 안 되나? 아이폰이 되는구나. 가까이 보는 거 아니 그런 거. 저리 갔어요. 알았어요. 어? 화면이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방금? 화면이 왜 옆으로 쏠렸지? 어머, 나 지금까지 항상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걸? 지금까지 카메라를 움직였네, 지금까지? 나 지금까지 확대가 돼 있었네. 이 모니터랑 이 뭐냐 캠을 뒤로 손으로 밀고 있었어요. 너무, 아, 너무 가깝다 이러면서. 너무 웬일이야. 되게 멀리 잡히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사진하고 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건 하루하루 배우는 삶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배울 것이 있고 배워야 한다는 점. 응? 아주 재밌네요, 삶이.
1년 안 됐으면 괜찮아요? 다음, 다다음 주 같은데? 꿀팁! 사진 찍을 때 카메라로 찍든 핸드폰으로 찍든 아, 왜 잘 보이지? 핸드폰으로 찍든 사진을 확대하려고 할 때요 사진을 조그맣게 찍어서 확대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찍을 때 이렇게 가서 사람이 가서 최대한 그 멀리 그러니까 그 줌을 제일 안 쓰고 줌을 쓰지 마세요. 줌을 쓰지 말고 사람이 앞으로 가가지고 그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내 말 듣고 있어요? 입술이 중이 지금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지금? 제일 안 좋은 사질이 제일 깨진 게 무엇이냐? 부분 확대라는 것이에요. 부분 확대라는 거는 전체적인 확대보다 몇 배가 더 커져요. 내 선장님 뭐? 안 되네. 안 듣고 있었네. 아, 진짜. 팁을 알려줘도. 입술 밑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랫니에 좀 많이 껴있어요. 초커가. 이게 뭐. 됐어요. 초커 튀었어. 안 알려줘. 아, 그 아랫니에 껴있는지 모르겠네. 입안 중간중간 계속 회원국 있잖아요. 아, 그래도 껴있잖아. 아니, 조금 이거 뭔 맛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베지한 초코 케이크보다 맛있어요? 아니요,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추석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제일 평범하네. 왜 나한테 더럽게, 솔직히 우리 이제 더럽게 살아요? 본인은 안 보이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해보서 나한테 무조건 하라고. 응? 닦아서 끓일걸요? 아니야, 후식은 여기 끝. 오늘은 너구너구하니까 빨리 자야죠. 우리 오늘 좀 빨리 운동 시작해야 돼요. 어, 이외도 컸어, 씨.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어, 미경아, 친구다님! 백화점 구글! 친구!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런 거로 모여서. 아, 내일 뭐 이렇게 더럽게 먹는 편은 아닌데. 많이 더럽게 먹진 않아요. 근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못 볼 거로 보시네. 다음에도 놀러 와요. 그러네. 강한 인상 심어줬네. 비트박스?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11시에서 나오지? 가능해요, 그게? 추섬한테 일을 보여주라고요? 왜? 왜 듣네요? 그럼
그럴 때는 그거는 스팸 좀 걸어놓으면 안 되나? 밤에는? 11시. 아, 근데 제가 새벽에 문자 오시는, 아, 좀 심하네요. 새벽에 이제 문자를 보내시긴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먹방 끝나면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을 못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녹화해서 써야 되고 뭘 한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새벽 1시 넘고 2시 막 이렇게 돼요. 3시가 다 돼요. 그러면 일단 일시불 하기가 싫어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은 하고 답장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에 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톡. 그러니까 이해 조금 부탁드려요. 새벽에 답장 다 드릴게요. 다 먹었네, 다 먹게.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한 입이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녹여서 먹으라 그랬나? 커피는 뭐 먹고 싶을 땐 많이 먹고 안 먹고 싶을 땐 아예 안 먹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입이 되게 좀 부드럽네요. 이게 맛있는 케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맛있는 케이크일 수도 있겠다. 미안해요. 이런 BJ라 미안해요. 맛있게 먹는 법을 모르네. 그 부분은 마무리. 이거 맛이 없다고 안 먹지 말고 한번 조각케어를 한번 드셔보세요. 아, 부드러움이 이해 안 꼈을 수도 있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먹었네. 초콜릿은, 근데 그것도 좀, 이게 좀 지저분하게 먹을 수 밖에 없네요. 흔적이요? 있네요. 있어. 초코가 있어요. 옷 정리 잘해요? 일부러 이런 건데? 이렇게 했는데? 창장고에는 얼마 안 있었어요. 이거 먹방 시작하기 전에 발에 도착해가지고. 큰 공사를 해야겠네요. 큰 공사가 필요하네. 뭐 대충은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소리 리얼했네. 정말 이런 거 밥맛 떨어지지 않아요? 뭐 축축 막 이러는 거? 막 이런 거? 방금까지 역캠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밥맛 떨어지긴 한데. 오씨. 아, 회포 향기님 오구오구. 오구오구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이 11시 13분. 오늘은 딱 11시 한 반 정도까지 놀고 가죠. 춘선이 밖에 나가서 왜 들어올 줄 알았지? 미쿡 과자나 좀 먹어보고 있을까? 미쿡 과자? 아, 저번에 친구가 미쿡 과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줘가지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미쿡 과자로 그냥 무슨 몇 박스를 보내줬어. 썸남과 금지 케이크 언니 덕이 알았어요? 그래요, 나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게 어딥니까? 알아간다면 좋은 것이지. 나를 희생시키겠어.
아이고. 미쿡 가자. 이거 먹어보시면. 아이고. 미쿡 가자. 선생님 들어오라 볼까요? 여기가 안, 밖에서 계속 들어오실래요? 싫은 말고요. 저 방 이렇게 보면 문이 보이거든요. 문 앞에서 빼꼼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안 들어오셨습니까? 반가워요. 자, 미쿡가자. 뭐라고 써있는지는 전 몰라요. 그냥 미쿡가자예요. 미쿡가자. 어? 하나하나 써있네요. 호놀룰루 쿠키? 호놀룰루 쿠키. 뭐 이렇게 어려워, 이름이. 호놀룰루도 아니고, 호놀룰루? 호놀룰루? 호롤롤로 몰라. 오빠 뭐 드시는 건 아니죠? 이건 안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할 드세요. 비싸요? 아 진짜요? 아 친구들 밥 사줘야 돼요. 이게 맛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파인애플 모양이네. 비싼 거예요? 아, 돈 쓰셨네. 돈을 쓰셨네. 어, 쿠키 향은 좋네. 이런 느낌 좋아. 첫맛 딱 했을 때 약간 짠맛 나면서 마지막 중간 맛부터는 단 거. 맛있어요. 이게 딱 혀를 났을 땐 짠맛이 제일 처음 느껴져요. 버터향 되게 진한데요? 정치인들이 먹는 건 뭐야? 일반인도 먹겠죠. 제니쿠키? 어 그러네? 제니쿠키랑 살짝 비슷한 것 같아. 살짝. 근데 제니쿠키보다 훨씬 짜요. 역시 미쿡군 다른가? 와 근데 분유맛. 진짜 분유맛. 짠 분유맛? 핵카누니 백사게. 핵카누니 또 백사게. 오늘 아유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 끝맛도 짤짤하고 다 이분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은 채팅에서 한번 제가 이거 초콜릿인 모르겠구나. 이거 땅콩? 아, 미리뽕님 들어가십시오. 이것도 초코 쿠키. 아, 씨. 진짜. 오늘 순환시대네, 순환시대야. 아이고, 영원님 감사드립니다. 잘은 아빠보다는 잘 안 끼는 스타일이긴 해요. 빨간 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요?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 쿠키는 다 똑같은 맛 아닌가? 근데 모양이 다 파인애플 모양이네. 이 가게 하와이 여행에서 샀구나. 하와이에 팔았나봐요 이거.
하와이 파인애플. 아, 여기 다 써놨네. 여기 하와이 여행 써있네. 과자 맛이 다 다르네? 어머, 이거 과일향 나요. 파인애플향 나요. 엄마,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명동에도 매장 있어요? 혜택님? 아, 뭐, 혜택님 한 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화장법이 잘 많이 알았어요. 그거 님들아, 12월 7일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십시오. 화장 아마 토시오 화장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날. 아, 농룡주깨지님 안녕하십니까? 왜 안 돼요? 그날 화장 똑같이 하고 가. 와, 근데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보니까. 바로 이것도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지금은 그래도 토시아까지는 아니에요. 첫 회를 봐요, 첫 회. 이거는 초코칩 쿠키? 어, 이거 제대로 하네, 쿠키칩을. 쿠키칩을 제대로 한다고? 쿠키를 제대로 굽네. 준 754님, 5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까 혼자 그만 먹으려는데 여러 30분까지 입이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염색을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핑크색으로 파격적으로 한번 하고 시상식을 가볼까 생각하고. 팬킹 돌킹님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핑크 붉은색, 맞아요. 붉은색이 제일 색깔이 잘 빠지더라고요. 젓갈색? 어? 이 코코넛 향 있네? 어머, 너무 기대돼. 맛있어요. 애쉬 계열은 또 뭐지? 애쉬 계열은 또 뭐야? 아, 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몰라. 핑크 헤스페로이지. 근데 뭔 소린가 했네. 레드 와인은 저 많이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먹방 보시면 레드 와인으로 되게 많이 한 적 많아요. 한 두세 번 레드 와인을 했었죠? 솔직히 그것도 이거 색깔 빠진 거예요. 제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머리 색깔을 회색으로 하면서 핑크가 애쉬 그거에 맞아요? 그건가 보다 그럼. 아니, 제가 이번에 놀러 갔잖아요. 저기 주변에. 그 언니가 회색의 은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갈치색 있죠? 은갈치. 은갈치색 머리를 하셨다라고. 그래서, 어, 이쁘다. 머리 이쁜 색깔. 그러니까. 나는 회색에 핑크가 하면은 이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은갈치 언니. 은갈치 언니가 언니가 날 울렸어. 애쉬 핑크라 그런 거야? 애쉬 핑크? 약간 제 흰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색으로 한번 해본가. 유행 머리색이래요. 애쉬 핑크. 저거 나 이제 또 까먹어. 분명히 까먹어. 저거 또. 애쉬 핑크. 애쉬 핑크. 애쉬 핑크. 오케이.
적어도 까먹잖아요. 에이, 그래도 머리 하러 갈 건데. 좀 까먹을 것 같으면 좀 문자를 좀 보내, 좀 톡으로 좀 보내놓든가요. 되게 뻔뻔해졌어. 뭐 어떤 분이었더라? 어떤 분이, 아, 지금 톡방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빵집을 되게 맛있는 집 알려주셨어요. 어디더라? KFC보다 그 타르트가 맛있다고 신도림역에 있다고 하시는데, 가게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셨나? 그분이 아니신가? 아니신가? 하여튼 어떤 분이 뭐라 가르쳐 주셨는데, 요번 주죠. 그러니까 요번 주, 저번 주에 문자가 왔었으니까, 다음 주 중에 한번 가겠다. 근데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문자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알겠다고, 자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내줄게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게 가끔씩 보내주고 그래요. 이거는 땅콩인가? 견과류가 들어있네. 그분 당황 당황. 일주일에 기억해놓고 보내줘야 돼. 우유는 솔직히 파스텔 우유가 제일 맛있죠. 비싸서 그렇지. 아몬드 같아. 맞아. 땅콩은 아니고 아몬드 정도? 나 손님 많이 가는 비디인걸. 님들이 어버 키웠잖아요. 님들이 이렇게 날 키운 거예요. 모든 자식 욕을 하면 안 돼요. 다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님들이 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님들 때문이야. 먹어봐. 아, 근데 이것도 맛있다 진짜. 없는 게 아니야. 들치면 거 들치 들쳐먹고 들쳐먹고 여기까지 오셨네. 맞아, 님들이 잘못 키운 거예요. 다 이런 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응? 책 교육, 책. 채팅에서 나 이렇게 키웠어. 맛없던 적은 많았는데요? 무슨 소리죠? 벌써부터 보내주시는 건가? 벌써부터 이렇게 웅 계속 울리네.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 센터. 아, 요번에는 올리브영 같은데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이거 어디냐? 미용실 가서 해보려고요. 향수는 미샤, 미샤 런던. 그거 되게 좋아요. 약간 풀향 나요. 자연의 향이 좀 나요. 탈색을 세 번 해요? 진짜요?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 물어보고야겠네. 전 담내향, 담내 나는 거, 이렇게 약간 담내 나는 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시원한 향을 좋아해요. 탈색 세 번 하면 지금도 모발이 얇은데요? 씨, 안 되겠네. 아, 좀 해보려고, 파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머리 화사? 멘솔 향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이거 엄청 맛있네요. 쿠키가. 어이씨. 쿠키가, 솔직히 쿠키 맛은 다 똑같을 줄 알았더니만. 쿠키 맛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쑥향도 되게 좋아합니다. 쑥향. 제일 좋아하는 향은
비. 비가 땅에 젖은 향. 무슨 향인지 아시려나? 풀밭이 있습니다. 풀밭이 있어요. 풀밭? 하여튼 길거리 가면 어쨌든 그 풀 같은 게 있잖아요. 풀 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그 젖은 향. 비린내요? 비린내는 뭐야? 아, 마이크 콥스 제 네임량 예전에 썼었어요. 맞아. 마이크 콥스가 무난한 것 같아, 맞아. 숲 냄새, 맞아. 그 숲에서 비 맞은 향. 땅에 비가 내린 그 향. 아, 30분이네. 자. 오늘은 노곤노곤한 관계로 12시까지는 힘들 것 같고 얼른 치우고 얼른 운동 좀 하고 지금 3일 만에 운동하는 것 같아요. 부은 것 봐. 3일 만에. 자, 3일 만에 운동 좀 빡시게 하고 그 뭐냐 춘삼이 됐고 아 춘삼이 오늘 너무 추울라나? 한번 한 됐고 산책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24시간 빨래 좀 하고 자 오늘 쉽시다. 팬킹 돌킹님 1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래도 아까 초반보다는 좀 얼굴이 확실하게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붓기가 좀 조금씩 빠지고 있나? 아까 초반보다는 훨씬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이고 햇님 바라님 돌아왔어요.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쿠싱 증상 그거 저 추삼이 쿠싱 그거 계속 빠 그러시네. 기다려봐요. 이빨 좀 털게. 쿠싱 그거 했었어요. 의심이 돼가지고 얘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싸가지고 그거 했었거든요. 그 뭐더라 그 피검사인 거 아니라 무슨 검사 맞아 피검사도 했었나? 피검사로 쿠싱을 했었나? 아따 했었어요. 그거 아니래요. 정상치래요. 빠빠빠 호빠호빠? 응? 알겠어요 오빠 알겠어 인사해요. 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듣고 자꾸 마프해님 햇이슬님 햇스페로우님 저분 가져가셨네 닉님 햇땡님 김치퐁님 햇땡님 달코미님 햇프렌드님 햇프렌드? 아까 그 친구인가? 아니죠? 해프냥기님, 여자주인공님, 모데스토님, 템모닝님, 똑바로해님, 해지슬님, 햇님 수학님, 수학은 싫어요. 수학은 못했어요. 형님 잘한 거는 없었네. 체육? 참치마요 김밥님, 한우랭님, 우리 해디동님, 프로답변녀님 두 분 다 수고하셨고, 햇몽이 사랑해님, 해프냥기님, 해지슬님, 토리또치님, 유키키님, 또리토치님, 여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지? 헷갈려님, 해치님, 해짜장이님, 어우, 틀면 막 달려. 미안해요. 되게 뻔뻔해지고 있어, 점점. 그거 가고, 미안해요. 은주님, 노을님, 길보미님, 잉쇼님. 춤추는 님, 버섯맘님, 괴변님, 한우랭님, 총총님, 해또해또님, 침대는 들어가자. 내일 봐요. 괜찮네, 니네. 내일 봐요.